오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작은 것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그럼 무엇이 생각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겨자씨와 누룩이 나옵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아주 작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 작은 것이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또 아름답게 하는 역사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애기에게 눈꽃만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무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을 합니까? 야야야, 세 발의 피다. 이게 다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가는 누룩 또한 아주 적은 양입니다. 이렇게 적은 것들이 궁극적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이런 천국을 말씀하실 때 그중에서도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확장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미 어때요?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다음 세대 세상에서 누르게 되는 아름다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은 마음껏 느끼면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다할 때그 후에 누리는 아름다운 천국의 삶도 여러분들께서 늘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천국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할 사명이 바로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시겠습니까? 또 어떻게 키워 나가시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겨자씨와 누룩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할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사명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신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명 앞에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의 나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부족해서. 아유, 아니야, 아니야, 나는 힘이 없어. 아니야, 아니야, 나는 능력이 없어. 여러분, 겸손한 것 같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나약함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약함이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이런 생각에 당연히 사로잡혔으리라 생각합니다. 12명의 제자의 모습은 한마디로 가장 연약한 집합체였습니다. 대부분 어부 출신이었죠. 세리와 같은 죄인도 있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또 재정적인 능력도 없고.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회의가
들고 자신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연약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의가 되고 자신 없어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이 작은 것에 큰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작고 미미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연약해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거야.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작고 나약한 존재까지도 주님은 이미 아시면서도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사명자로 세웁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응답하고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세상은 정말 여리고와 같은 성벽과 같고 여리고와 같은 성벽 얼마나 높고 든든할 수 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점령할 수도 없고 함락시킬 수도 없는 난공불락 같은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을 이루어가고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작은 겨자씨와 작은 것 같이 이 누룩과 같은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요, 우리는 작은 것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것의 능력.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작은 것의 능력이 여러분 얕잡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씨와 가루 소매 속에 들어가는 누룩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겨자씨는 작은 것을 상징하는 대명사로 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가 어떻습니까? 그 겨자씨가 나무를 넘어서 나무를 이루어 공중에 새들이 날아와서 그곳에서 깃들이고 심을 얻습니다. 적은 누룩은요, 많은 밀가루에 그 작은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많은 밀가루를 발효시킵니다. 이것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작은 것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슈마워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가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여러분, 작은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시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1995년 2차 대전 이후에 영향력 있는 책 100권을 선정했는데 바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이 책이 그 100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그 책에서요, 슈마우는 이 책에서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계속해서 큰 것만을 추구하면서 자기를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조각, 작은 조직, 작은 지역, 작은 단위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인간은 지속 가능성의 성장을 이루어가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고 그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큰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큰 것, 너무 크고 큰 것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작은 것의 중요성을 아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사복음서 그러면은요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다 다루었다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 하나만 사복음서에서 다 다루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서 기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정했다는 것이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작은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이었을 뿐입니다. 정말로 이 작은 거, 보잘것 없는 거지만 우리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앉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남자만 해서 5,000명이나 먹일 수 있었다는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고 이 꼬마 녀석 그 보리떡 두 개 물고기 아 뭐야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엄마가 점심 먹으라고 싸준 건데 야 이 많은 사람 내놔봤자 정말로 표시도 안 나니까 아예 내놓지 마 그랬다면 아무런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까지도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축사하셨을 때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다고 우리가 소홀히 여길 것 아닙니다. 작다고 무시할 것 아닙니다. 작은 것에 기적이 있습니다. 이 기적의 시작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는 이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바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무리가 많은데 뭐라고 말했어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이 작은 도시락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작은 도시락만으로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최소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었을 것입니다. 최소 10,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그리고도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12 광주리에 거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작고 미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작고 연약한 모습도 주님이 붙드시면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몰라서 연약한지 몰라서 택하셨나요? 아닙니다. 아주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을 이미 아시면서도 택하셨어요. 왜요? 이런 자를 택하여 사용하실 때 내세울 게 없거든요. 스스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며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현재 보잘것없고 작은 모습이라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아주 작은 것,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작은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작은 것. 그러나 이 작은 것에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세 한 사람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잘나서요? 아니요.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온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많은 우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비록 겨자씨와 같이 작고 또 누룩과 같이 그런 모습에 불과할지라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많은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도 누룩과 같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잊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 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작은 것의 기적도 귀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요, 아주 작은 겨자씨, 이 겨자씨 왜 그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자씨의 비유에서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이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겨자씨는 비록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정말로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였지만 그 겨자씨가 또 자라나서 나무를 넘어서 나무를 이루어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면,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실천하십시오. 행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면, 머리만 커서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생명력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생하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남자 처녀와 총각이 결혼을 하면은 한 가정을 이루고 동행해서 한 평생 살아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어디로 가든지 늘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해도 대장 대신 우리 주가 앞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작고 또 겨자씨와도 같고 누룩과도 같은 이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인간으로는 비록 겨자씨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다 할지라도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명자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이러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늘 주님 품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정말로 보잘것없어요.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요. 그러나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아주 작은 나일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주님 품 안에 거하고 그리할 때 이 작은 것에서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그 열매가요. 그 지금 여름철이니까 이제 포도가 좀 있으면 열리겠네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풍성하게 열립니다. 그러나 그 가지를 꺾어버려요. 그러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물과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붙어 있을 때는 물과 영양분이 아주 풍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고 탐스러운 아주 최상품의 포도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주님 품 안에 늘 거할 때 이러한 그 영적인 영양분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겨자씨가 생명이 있다는 말은 땅 속에서요. 우리가 그 겨자씨를 심으면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그 물과 영양분을 흡수해서 이게 끊임없이 물과 영양분을 줄 때 이것에서 공급받아서 싹이 납니다. 그리고 그 자라납니다. 그래서 2m, 3m 이러한 큰 나무를 이룹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열매 맺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고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행하고 연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 것이냐? 아유, 정말로 최고급 호텔에서 누가 만나제 커피 사준대. 아유, 점심 사준대. 아주 스페셜 요리로 해준대. 여러분, 어디를 택하고 싶으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유 오늘 한번 예배 빠지면 어때? 나는 한 번도 안 가본 최고급의 호텔에 가고 최고급의 스페셜 요리를 맛봐야 되겠구나. 아우 기대만 해도 아우 생각만 해도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그래, 그거 먹으면은 뭘로 나와요? 뒤로 나오는 거 다 똑같아요. 비싼 거, 좋은 거 먹어도 뒤로 나오고, 그냥 평범한 음식 먹어도 뒤로 나오는 거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양가 있는, 영적인 영양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손뼉치며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생명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매 순간 삶의 그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작은 것에서 기적을 바라십니까? 여기에는 희생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 누룩의 비유입니다. 누룩은 아주 적은 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적은 양으로 서말의 많은 양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바다의 그 소금의 농도가 몇 프로예요? 2%? 3%? 그렇죠. 아주 작은 양의 그 소금의 농도지만 그 반은 바닷물을 썩지 않게 그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누룩도 서말의 많은 양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 영향력 없는 아주 나약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렸으면은 큰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름철에는 매미가 많이 있을 때죠. 이제 좀 있으면 7, 8월, 7월 말에서 8월 되면 매미가 맴맴맴맴맴맴 할 때예요. 그 가만히 매미를 보면은요, 고목나무에 매미가 아주 그 조그만 매미가 딱 붙어 있어요.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작은 양의 누룩, 서말, 서말에 들어갔을 때요, 100명분의 떡을 만들 수 있는 이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양의 누룩을 넣었을 뿐인데 우리 이 작은 나 한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춰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귀가 열려 있어야 되겠죠.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세상을 향해 다른 박질에 나가서 세상 것에 만끽 누르는 사람이 이 예민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아주 예민하고 민감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늘 교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고 누룩이 작은 양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양을 변화시키고 부풀게 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희생의 삶, 소금이요, 음식에 들어갔을 때 소금 그대로 있으면요 아우짜 못 먹어. 그러나 그게 녹아졌을 때 그 음식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녹아졌을 때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누가 희생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그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신앙이 들어오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잘 살게 되었을까요?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 되겠죠. 요즘은 이러한 방송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이 방송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이렇게 이 시간에도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겨자씨가 싹이 트고 자라고 정말로 그 안에서 한 알이 죽어졌을 때 진정한 희생이 있었을 때 그 나무 깃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정말로 살아서 내 뜻과 내 고집만 내세우다 보면요, 가정에서도요 다툼이 생깁니다. 자녀들 간에 다툼도 생깁니다. 또한 내 주변 이웃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먼저 믿은 내가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졌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되기까지는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그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던 눈이 오던 바람이 불던 몸이 아파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어머니, 늘 깨어서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를 저는 자랑스러워합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믿음으로 희생자가 되었을 때 그 주변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영국 바이킹의 후손으로 참 못된 민족이죠. 그들의 신사나라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이킹의 후손으로 못된 나라였지만요, 그들이 신사의 나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독교인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요 해적으로 살아갔지만 자식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신앙 좋은 기독교 여인들을 잡아가지고 억지로 잡아서 끌고 가서 자신의 아내로, 자녀들의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자식을 낳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1세대, 2세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때요? 영국 그러면 아, 신사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여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땀과 희생,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땀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시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요, 주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작은 겨자씨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누룩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능력에 손에 붙들렸을 때 바로 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였듯이 우리의 존재도요, 얼마나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의 힘을 믿으시기 믿고 정말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간직하면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희생하면서 용기를 가질 때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